야인입니다. 타워를 합쳐서 디펜스라는 렌타디. 이번엔 렌타디의 새로운 버전인 뉴 렌타디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은 기존 렌타디와 똑같아서 친숙한 맛이 있는데 색다른 타워들 보는 맛이 추가돼서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다음 버전 기대된다. 자 그럼 뉴 랜덤 타워 디펜스 출발! 일단 뉴 렌타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타워 바로 들어가봅시다. 오케이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완전 다른 맵이구나. 살짝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유닛들 나와있는 거 한번 볼게요. 건설로 부대원 그러네. 유닛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오케이 뉴 렌타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업그레이드는 안 할 거고 보면은 합체 기본 거는 완전히 똑같아요. 기본 메커니즘은 완전히 똑같은 것 같고요. 렌타디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고 스커지가 있네 여기는. 좋아요. 헤라딘 돈을 못 쓴다. 확인. 일단은 초반에는 이거 지금 유닛 나오는 거에 따라가지고 미션 바로 돌리면 되죠. 그쵸? 미션 돌릴 생각할 거고 잡으면은 다 잡으면은 그냥 바로 미션 돌리고 타워 바로 들어가고 요렇게 일단 가볼게요. 지금 보면 같은 걸 합칠 수 있는 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그냥 합쳐주면 됩니다. 합쳐주고 저것만 점사 해줄게요. 타워나더라고. 아 신유닛끼린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 신유닛 어떤 거가 좋은지 알아야겠네. 확인 확인. 잘 잡아줍시다. 점사 좀 잘해주고. 오케이 세 마리가 모여도 안 된다고? 신유닛? 그건 너무 에바 아니에요? 세 마리가 모여도 안 되면? 그러면은 잘 나온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네. 일단 히드라리스크 나왔고 강화 1강화씩 하자. W 오케이 1강화씩 해줍시다.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전략이 있어요. 1강화씩 하는 거. 이번에 나온 뜨끈한 게임이다. 확인. 근데 인기는 많은 것 같던데? 지금 보면은 지금 뉴렌타디 이거 3인 3등인가 그렇지 않나요?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타워 들어갈게요. 일단은 오버로드 합치고 전쟁 군강기는 바로 합쳐버리죠. 어? 원시 정하자 방역 공격을 합니다. 화염방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맵이어도 꼭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신맵도 이제 대중적이고 그리고 좀 친숙해야지 또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뭐 이제 잘 잡네. 좋네. 원시 전마다 좋네요. 오케이 일단은 지금 다른 종류 일반 유닛 8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바로 합쳐주면 되겠죠 이들. 바로바로 합쳐주고 갑니다. 드라군 용기병 광전사와 용기병 만나서 광물 300. 이거 미션 미션이 좀 다른 게 몇 개 더 있나? 완전 똑같나? 그거를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 히라리크 일단 합치고 오 뭐야 원시 저마자 바로 합쳐보자. 자가라 나왔고 맹독중 추하 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전에 바이크 탱크 똑같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가 완전히 거의 똑같나 보네. 비슷한 정도 아니고 똑같나 보네. 어? 군단숙주 식용 4마리 소환 공격 68. 오케이 좀 새로운 캐릭 보는 재미가 있긴 하네요. 이전이랑 좀 다르니까. 미션은 그러면은 기본 리본 미션은 없어졌고 그냥 기본 미션은 똑같다? 오케이 일단 지금 나 뭐야 3등이거든요? 1등 한번 해봅시다. 드라곤 바로 합치고 합치고 어? 승천자 깨를 준다. 한 명한테 단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 그쵸? 대상 전위 3개 한 명한테 단위들이 많이 들어가는 친구였고요. 일단 여왕 나왔고요. 감속입니다. 감속 이게 기본 유닛들의 스킬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기본 유닛들의 스킬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슬슬 보스전이 테니까 보스전 끝나고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히드라이스크 합치고 원시 저마자도 또 나왔고요. 원시 저마자가 엄청 많이 나오네.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모였으면은 일단은 영웅급 다 모아주긴 해야겠구만. 영웅급 모아서 일단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더 합쳐줄까 합치고 개인 미션 1은 그냥 개인 미션 1은 바로 돌리게요. 같이 나왔네 보스랑. 크게 문제 없죠. 워낙에 약하니까 보스가
기다리서 각치고. 오, 파괴자. 옛날에는 리버가 좀 등급이 높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등급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뭐야? 조금 애매한가? 아니다. 개인 미션 같이 돌아가지고 조금 늦게 잡은 거구나. 일단 스파르타 중대 나왔고 저글링 추적자. 여기서 일단 테라딘 나오잖아요. 테라딘 나오고 전설타워. 전설타워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독특하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냐, 풍천자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서 일단 광물도 받았고요. 워필드 십자포화. 일정 확률 공간되는 주위를 십자 모양의, 어, 요거 좋네. 범위 데미지 좋네요. 근데 이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죽은 거야? 뭐야? 엄청 죽은 건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3명밖에 안 남았어. 무슨 많이 어려운 건가요? 제가 운이 좋아서 지금 깨는 건가요? 저는 그냥, 저도 그냥 합치고 있는데. 뭐야? 2명밖에 안 남았어. 유닛 스펙 차이가 커가지고 운이 좀 좋아야 쾌각이 나오는 건가? 일단은 토르 나왔고 범위 피해.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일단은 타워 들어갈 겸 풍천자 나왔고. 풍천자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계속 나오는 것 같네. 일단은 이러면은 이분이랑 저랑, 어, 여기 신 나왔어 벌써. 노바 신 나오셨네요. 부럽네요. 저는 지금 다 너무 골고루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합칠 순 없죠. 저도 빡빡하긴 빡빡합니다.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다중 조진 무기 시스템. 스파르타 중도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싸우는 거 보면? 멋있어 보여요? 근데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임은 스펙이 중요하지. 실 성능이. 저도 지금 아까 전에 전 라운드에 봤는데 라이프가 간당간당 했을 것 같거든요. 라이프 흘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안 엎쳐지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물론 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좀 빡빡합니다. 지금 봤을 때 250킬 일단 보상 받았고요. 업적은 나름 나쁘지 않게 깨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빡빡한 모습이 있긴 하고. 일단 여기 합쳐서 모조 나왔고, 모조는 왠지 모르게 딱 봐도 굴리어 보이죠. 스킬도 없고. 히달레크 안 없어지고 모조가 제이동? 제이동이 나왔네. 일단 스킬이 없는 게 에바지. 다른 웬만한 애들 다 스킬이 있는데 스킬이 없어요. 확실히 이거 워필드 스킬 터지면은, 십자포화 터지면은 데미지는 엄청 좋습니다. 워필드가 근데 공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가지고 조금 애매한 것 같고. 합치면은 워필드 가봅시다. 저도 신나왔어요. 태사다르 사이유닛 폭풍 위치 교체 가능하고. 아, 옛날에 그 친구들이구나. 위치 바꿀 수 있는 그 친구 포지션이네요. 어? 젤라가 집행자 광역기절 있고요. 사이유닛 폭풍 총패는 24,725. 어, 이거는 범인들이 좋은 것 같은데? 어, 아, 신의 위치가 전부 다 변환이 가능한가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네요. 위치가 맨날 이상한 데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원시 점화자 나왔고. 이제 개인 미션 2를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 되네, 생각보니까. 일단 태사들 업그레이드 하자. 좀 더 나올까 해서 보고 있었는데 안 될 것 같고. 일단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일단은 라인딜은 좋거든요, 태사들어가. 보스딜이 조금 딸리겠죠? 이러면은 보스딜이 조금 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태사들은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더 해줄게요. 데미지는 잘 나오네. 업글 해서 총패량이 얼마 들어간지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세진지 체감이 되잖아요. 일단 광물 판매 더해가지고 업그레이드는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라운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분 벌써 투신이야? 뭐 과학성까지 있네. 테란? 테란 투신. 저분은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저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 보스 잡고. 원래 게임 미션 2가 이쯤에서 원래 될 텐데 업그레이드 이 정도 해주면은 게임 미션 2를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왜냐면 더 있어 20 다음 보스를 잡을 타이밍이라. 이거 못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못 잡으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그쵸? 그냥 잡죠. 다음 보스를 잘 해볼게요. 일단은 게임 미션 2 끝났고 저글링 나왔고 전협 치고 모두 합치면은
글래비 화염지대 일단 위치를 바꿔줍시다. 글래빙이 나왔어요. 직선상에 피해를 주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화염지를 생성한다. 데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죽을 수도 있나? 저거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요. 오케이. 지속피해랑 270. 지속피해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면은 지금 군단 숙자 나가고 합치고 발리오스 일정 확률 공격한 유닛을 향해 일직선 범위 피해를 줍니다. 15%. 오케이. 일단 저그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해주게요. 그런 것 같아요. 라인 딜만 나오네요. 보스 딜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보스 되게 위험했거든요. 보스 딜 캐릭도 따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긴 삼신. 3라운드 차이야? 3라운드 차이 이거 좁히기 힘든데 원래. 나중에 좁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봅시다. 저도 10 몇 개 더 나오면은 확실히 지금 라인딜은 좋거든요. 다 라인딜 캐릭이라 빠르게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고요. 바퀴는 합칠 거 없고 용기병도 일단 합칠 거 없고 좋아요 좋아요. 세요 세긴. 이거 글래빙 위치는 근데 이게 여기다 놔둔다고 좋을 건 아니야. 어차피 비슷비슷할 것 같아. 직선으로 엄청 긴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고. 하다 모조 또 나왔고 확인. 겹치게 나오진 않네. 이제 전설금이 좋아요. 괜찮아요. 개인 임무 아직 1인분만 살짝 돌리면 될 것 같고. 타워가 더 들어가고. 히드라 리스크 승천자 가자! 모조 합치자! 네비우스 운용 나왔거든요. 십자 모양 범인표를 준다. 단 이 능력 공격력을 일반적으로 능력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올라가는 수치가 절반입니다. 뭐야 왜... 아 근데 얘는 테란 프로토스 저그를 같이 가져가는구나. 그쵸? 얘는 테란 프로토스 저그를 같이 가져가는 아주 혼종인 캐릭입니다. 진짜 혼종 캐릭이고요. 말살 오케이. 우와 뭐야 뭐 말살 뭐야 엄청 세네. 감독 80%도 좋은 것 같아요. 괜찮네. 근데 3라운드 격차는 좁혀지질 않네요.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요. 타워 더 짓고 일단은 가봅시다. 아 저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 1등분을? 내가? 개인이 무인은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해보고. 쿵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보죠. 지금 걸림들이 꺾고 합치고 가자! 가자! 뭐야 메카 개멸주 테란저그. 4개의 담즙을 날린다. 오케이. 신기한 캐릭, 일단 캐릭 보는 재미는 있네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캐릭 보다가 새로운 캐릭들 있는 거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합치고 용기병 드라곤 안 되지. 드라곤 안 되지. 드라곤 안 되고 바퀴 합치고 발리우스 가자! 감염된 알렉산더 저그네요. 저그. 야 뭐야 스킬이 없어. 감염된 알렉산더는 토너라고? 그냥 범위딜 들어간 친구예요? 근데 적으네? 컨셉이? 오케이. 보스딜 없는 건데 그럼 나? 다 라인딜인데? 보스딜 괜찮을까요? 아 근데 딜 자체가 좋아요. 한방 한방 딜이 강력하긴 합니다. 한방 한방. 와우! 와우! 오호 좋아 좋아. 세긴 세. 요거 승천자 가면 되겠지? 승천자 하나 가고 합치고 토라스크 기본공격 범위 피해를 줍니다. 아 울트라네. 옛날 울트라 캐릭 그거네. 근데 저거 업글 더 해줄게요. 이 정도면은 꽤 빠른 거긴 한데 여기도 일단 4신이네요. 4신
저거 그걸 좀만 더 해주고 이제는 타워 지읍시다. 저그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보면은. 그쵸? 어쨌든 3저그라고 보면 되니까 얘도 혼종이라서. 어우 너가 센 건가? 토라스크 나오고 나서 좀 많이 세진 느낌인데 살짝? 그쵸? 저거 지금 아직 근데 3라운드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부터 그냥 계속 고정이야. 줄일 수 없는 격차인가 저거는? 절대 줄일 수 없는 격차인가요? 따라가고 싶다. 게임 미션 1은 바로 진행하자. 게리? 대학카 미차갈 게리. 어 게리 있어요. 게리가 왜요? 좋아요? 아 게리가 개사기요? 오 개사기 게리기다. 확인. 합치고 합칠 건 없고 나도 근데 나쁘진 않아. 조금만 줄여주면 오케이! 오케이! 감염된 알렉산더 그만 나와. 알렉산더 어, 저거 걸 넣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알렉산더가 많이 나왔고 일단 이렇게 되면 저그로 많이 업글 해주면 확실히 좋죠. 저그가 많으니까요. 저거 걸 좀 더 해줄게요. 저거 걸 더 해주고 지금 2라운드 어 차이가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혹시 모르는데? 이러면 또 모르죠 이거 혹시 모릅니다. 안 모르는 짓다 안 모르는 짓다. 게임 미션 2는 그냥 바로 돌리고 이제는 순식간에 정리되니까 바로 돌려버리고 게임 미션 3도 지금 녹을 것 같긴 한데 예전이랑 모아두는 건 똑같겠지? 보면은 이거 테라진 결국에는 지금 두 개 맞는 게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저그 프로토스 테란 나오면 또 하나 더 받긴 하는데 한 요거 한 세 개 정도만 모아두고 있다는 가보죠. 지금 타워가 어우 이렇게 안 겹치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격차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확실히 라인딜이 좋아서 그런가? 라인딜은 확실히 발군이네. 라인딜 캐릭터만 나온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인딜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어요. 왜 겹치질 않냐 애들이. 어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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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데 40라운드 넘어가서 1라운드 차이 생각보다 이거 줄이기 아 근데 2라운드 차에서 다시 벌어졌다. 이거 줄이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과연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나왔고 타워 하나 더 지어서 마무리해주면 끝날 것 같고 아 안 나오네. 일단 테라진 하나 받은 걸로 하는데 일단 먼저 합치자. 이렇게 나왔고 이러면 끝났죠. 테라진 먼저 해가지고 요거부터 저기 뭐야 젤라가 집행자지? 젤라가 집행자 맞아? 어 젤라가 집힌다. 합치고 자가라 가다! 대학가? 저그가 나왔습니다. 또 20%를 공격하시 무작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무작위 능력? 광역 피해를 준다. 일단은 다른 애들은 팔아주고 테라닌 두 개 얻었거든요? 테라닌 두 개 아 그럼 빵 만들었구나 이게 지금 토르 나와서 빵 합치고 토라스크 나왔고 여기서 군단 쭉 바로 해가지고 빵 합치면은 내가 개멸총 합치면은 대학가! 적은 엄청 많거든요? 진짜 미친듯이 저그가 잘 나왔습니다. 저그 원툴이에요 이거. 그럼 일단은 저거 그래도 다 해주고 게임 미션 1은 그냥 뭐 바로 돌려버리고 게임 미션 3도 그냥 바로 돌려버리고 이거 딜은 좋아요. 딜은 미쳤어요 이거. 저그 원툴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그가 몇 개냐? 하나 두 개? 세 개? 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여기는 토라스크까지 오 라인 녹는 거 봐. 이제는 여기서 정리된다고? 이러면 빠르죠? 여기는 여기서 정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저쪽에서 지금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따라 잡힐 것 같은데 무조건 저분?
무장용의 섭취, 우두머리류. 옛날 대학하랑 똑같네. 그 대학하, 우리가 알던 대학하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설 되게 다섯 개 있어요. 전설이야, 전설이. 전설이 지금 엄청 많아. 전설 다 보고 계시네. 전설이 다 있어. 전설을 다 모아두셨네. 그죠? 전설이 다 있고. 이러면은 일단은 지금 46라운드 동률이거든요. 따라잡히죠. 저거 무조건 따라잡히죠. 오케이, 미션 2도 바로 하고요. 그냥 바로 정리되니까. 저거 업그레이드 더 해주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134. 어우, 엄청 비싸네. 근데 134면 이제. 근데 저그 유닛이 많아서 무조건 저거 파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저거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47 동률. 여기 일단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계속 동률입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긴 했는데 이번에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스는 제가 좀 느릴 수.. 아 보스도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이 많으니까, 최고 등급 타워가 제가 더 많으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케이, 정리하는 속도가 다르네요. 정리하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벌써 다음 시작했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 메비우스 혼종이 꽤 좋다. 이 감속이 있어가지고 애들 뭉치게 해주잖아요. 애들이 뭉치면은 범위들이 들어갈 때 그게 좀 더 잘 들어가서 이쁘게 잘 들어갔거든요. 메비우스 혼종 감속이 꽤 나쁜 거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안 터지긴 해요. 왜냐면 재사용되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별론데, 그거 빼고는 좋은 것 같다. 재사용되기 시간 빼고는. 피해량도 7331이면 꽤 높은 거고요. 애들 이번에 잘 뭉쳤죠 아주.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보스전 있죠. 가봅시다. 우두머리 죽이지 못할 시에 실패하겠지만 죽이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되면 아래 내려올 때 딱 잡히면서 끝이 나지 않을까. 요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요렇게, 조금 늦었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딱 끝이 났습니다. 좋아요, 승리!